한편 정현은 놀러와 녹화에 한창인데요. 정현의 미션은? 같이 여행 갈까? 정현의 미션 상대는 박명수. 가을 되니까 되게 많이 외롭고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야 될 것 같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곳을 떠나고 싶은데. 가자. 가자. 유전 여행 어떻게 하려고? 같이 여행 갈까? 그래. 같이 여행 갈까 해줘야지. 우리 미션이에요. 아? 나 미션 실패. 저기 사람을 잘못 골랐어. 나는 너랑 같이 있으니까 만난 사람이 있어. 아, 미션이지 오빠. 아무리 미션이라도 저 재석이 알아봐. 재석이는 같이 갈 거야. 얘가 죄송합니다. 예. 미션 실패. 명수의 조언 대로 정연은 유재석을 찾아갔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또 만원 행복이야. 근데 가끔 제가 성령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너한테 매주 나왔기도 하고요. 나는 매주 나와. 너는 대만 시절 만났는데 추가 출연자라. 추가 나와. 출연해줄게. 감사하게 돼요, 되게. 여기 이렇게 만나니까. 정연아, 뭐야? 얘기해봐. 내가 요즘 가야 되니까 많이 외롭고 나 만나. 형님 나 키커. 형님 나 만나. 이 정연 씨가. 아, 이거는. 키크맨도 좋아하거든요, 이분이. 근데 오빠, 내가 여행을 되게 좋아해. 여행 가. 나한테 좀 더 다정하게. 들어와. 형님 너 주세요. 조금만 이렇게 적으시면. 이때 보다 못한 박명수가 끼어드는데요. 정현에게 다시 한번 코치해주는 명수. 이 힌트의 반대로 보세요. 이 힌트의 반대로. 여행 같이 갈까? 정현아, 확실한 거야? 믿어지십니까? 두 사람이 동갑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요? 이 장면 화이팅! 화이팅!